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DD 추싱입니다. 무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국 정부로부터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됐다라는 우려 감과 함께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최근 DD추싱은요,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심사에 대해서 시행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당국은 DD추싱의 앱 제거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19% 넘게 급락을 했고요. 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텐센트 뮤직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텐센트 뮤직은 알리바바 다음으로 중국으로부터 이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지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 텐센트 뮤직은요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인데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CEO로부터 물러나고요. 새로운 CEO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앤디 제시는요,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창립한 지 3년 만에 입사를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부사장은 앤디 제시에 대해서 디테일을 향한 끊임없는 집중이 그의 강점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 기대감 높아지면서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3,67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이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4,30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습니다. JP 모건 측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 선에서 17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가을에 나올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에 새로운 아이폰이 주가를 이끌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고요. 더불어서 아이폰 12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 상승도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 에서 1.4% 넘게 급등했고 1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UBS 측에서는 이 버진 갤럭틱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지만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36달러 선에서 43달러 선까지 올렸는데 현 주가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UBS 측에서는 주가가 이미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버진 갤럭틱 3%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입니다. 이 화이자의 백신 효능이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후에 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5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이 백신의 효과가 94%에서 64%까지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증의 예방 효능도 98.2%에서 93%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화이자의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